제주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에 대해 검찰이 지난해 12월 보완 수사를 요구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강 시장과 이 시장은 농사를 짓지 않는 데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검찰의 보완 요구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.